아마존이라고 하면은 뭐다 아시죠? 오늘날 가장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미국에서 그 1조 달러,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000조가 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한 400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보다 그 가치가 2.5배에서 한 3배가량 되는 회사죠. 그리고 굉장히 뭐 첨단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회사인데, 그런데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아마존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글쓰기. 좋은 글을 써야 된다는, 직원들이 좋은 글을 쓰게 만들려는 그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그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이, 그러니까 막 처음에 94년도에 진짜 차고에서 자기 부인하고 직원 2명, 이렇게 모두 4명이서 겨우 시작한 회사가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회사가 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최고의 리더들은 글쓰기를 중시하는지 그 이유를 우선은 아마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프 베이조스시죠. 2003년에 제프 베이조스,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그때 이제 아마존은 막 한창 이제 잘 나가려고 할 때인데 잘 나가고 있었죠 이미. 그때 아마존 직원들에게 당신들 절대로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금지시킨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제프 베조스가 금지시켰던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학생분들께서도 요즘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리고 지금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 이 PPT, 이 파워포인트를 절대로 회사 내에서 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아마존의 모든 회의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마! 그리고 엑셀이나 그래프, 엑셀로 이제 그래프와 도표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게 그 제프 베조스가 내놨던 그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회사가 난리가 난 거죠.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지니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무조건 PPT라든지 그런 거 쓰지 말고 글을 써라. 글을 써서 발표해라. 이렇게 강요를 했던 거거든요. 제프 베조스가 PPT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대신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게 이겁니다. 회의에 참가할 때는 6페이지 분량의, 그러니까 이제 이런 A4 용지로 6페이지 분량이나 되는 서술문을 써서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라.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요즘도 아마존에 가면은 이렇게 회의를 할때뭐 PPT를 띄워놓는 게 아니고 회의장에 가면은 이렇게 6페이지짜리로 된그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막 넘겨보면서 한 20, 30분 동안 이 넘겨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준비해 갖고 그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회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뭐 말씀드렸듯이 그냥 요약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한편에 6페이지, 이 6페이지를 빼곡하게 자신의 논리와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요구였고요. 제프 베이조스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프 베이조스가 여기 그 사진에서 보듯이 이게 어렸을 때그 제프 베이조스 사진인데 이분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사실 영재였어요. 그리고 책도 괜히 많이 읽어왔고 아마존을 창업하기 이전에 이미 영재로 좀 유명해지셔갖고 어떤 책에서 약간 등 어떤 책 어떤 학자가 이 제프 베이조스를 만나가서 아 너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 굉장히 영재였는데 이분은 이제 알았던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오면서 글쓰기야말로 자신의 생각의 수준을 높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를 깨우친 겁니다. 예, 여기 제가 정리해 놨는데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했던 거는 글쓰기야말로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흔들림 없는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그 제프 베이조스가 PPT를 못 쓰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PPT를 못 쓰게 만들고 글을 쓰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은 뭐 PPT에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요즘은 대학생분들도 그 발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조별 발표도 많이 하고 그런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안에는 발표자가 좀 약간 도망갈 구석이 많습니다. 되게 뭐 논리적 완결성이 떨어지고 앞에 슬라이드와 뒤에 슬라이드 사이에 주장과 근거 관계가 미약하더라도 대충 말로 얼버무리면서 도망간 길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때우시는 분들도 사실 적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보시면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이 굉장히 뭐 논리적으로 어긋나거나 앞에서 했던 것과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거나 서문에서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누구나 바로 그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글이야말로 굉장히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쓰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이성적으로 사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프 베조스가 생각했고 저 역시도 이거에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글쓰기를 단순히 뭐 그냥 뭐 종이에 적어내려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의 그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큰 방법이다. 이런 걸 우선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1위니까.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전 직원들한테까지 글쓰기를 강요한 거니까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우선은 이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이게 뭐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글을 쓰는 모습인데 그 바로 첫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글을 쓰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최고의 리더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제프 베조스라든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분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에 그 맞춰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며칠 전에 은퇴했잖아요. 2월 2일 날 아마존이 역사상 최고의 돈을 벌었는데 그 순간 나는 이제 CEO직에서는 물러나고 앞으로는 이제 이사회 의장만 맡아왔고 좀 큰 그림 보고 그 지금 내가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그 우주 개발 사업에 내가 뛰어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94년도에 처음에 이제 CEO를 맡았으니까 27년 만에 그 CEO직을 은퇴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한테 박수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엄청난 성과를 거뒀으니까. 근데 제프 베조스가 그 27년 동안 쭉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밀어붙일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글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를 가보면은 그 주주서원이라고 해서 회사의 CEO들이 그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아마존이 첫 번째 주주서원을 보는 게 1998년도부터예요. 근데 그 1998년도에 이미 제프 베조스는 자기가 앞으로 20년 이상 추진해 나갈 목표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주주서에서 밝힙니다. 이게 여기 PPT에 있는 화면이 그 제프 베이조스가 썼던 첫 번째 주주서원의 그 문구를 제가 갖고 온 건데 이걸 보시면은 자신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우리는 성공의 근본적인 척도가 장기간에 걸쳐 우리가 창출하는 주주 가치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 가치는 현재 우리의 시장 주도적 지위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역량의 직접적인 결과일 겁니다. 우리의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수록 우리의 경제 모델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또한 시장 주도권은 매출 증대, 수익성 향상, 자본 확장,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 수익률 증가로 직결됩니다. 굉장히 이제 그 장기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회사를 경영했다고 제가 여기는 PPT에는 다 쓰지는 못하는데 들어가 보시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 그 9가지를 다 이제 설명하고 20년 넘게 글을 밀어붙였던 거죠. 제프 베조스한테는 글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종이에 쓰거나 타자를 치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로 정리해서 그거를 딱 그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그런 수단이었는데 제프 베조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뉴스레터를 쓴 다음에 그거를 20년 동안 계속 그 첨부해요. 예를 들어서 뭐 2003년에 쓴 다음에 이렇게 뭐 항상 그랬듯이 1997년 베이조스 레터 4분을 첨부합니다. 언제나 첫날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습니다. 뭐 2007년에도 2013년에도 2017년에도 왜냐면 그 첫 번째 주주서원이야말로 자신이 그 자신의 목표를 담아낸 글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제프 베조스뿐만은 아닙니다. 그 이분 다 누군지 아시죠? 좀 젊은 시절에 조금 더 젊었을 때 모습인데 이분은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캐나다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그 펜실베니아 유펜 대학교 편입을 해갖고 그 물리학하고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3살 때 자기가 졸업 논문도 아니고 그냥 과제로 써냈던 소논문에서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X 그리고 좀 그 전 태양광 전지 업체인 솔라시티의 그 사업 계획을 이미 그때부터 짜놨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건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으면서 구체적인 그 실현 계획까지 재정 계획까지 마련된 굉장히 좋은 논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 정도인데, 여러분께서도 무언가를 목표를 수립하고 싶으신 게,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무조건 저는 글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가 그렇듯이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글이 목표를 세우고 일을 달성하는 걸 돕는 최고의 수단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이라든지 생각은 굉장히 흩어집니다. 그게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수많은 이런 생각들, 수많은 그런 생각들 중에서 핵심만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글이 써야 됩니다. 글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래서 딱 그거를 규정지어 나와야 내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생이시니까 대학생의 목표가 뭐예요? 물어봤을 때 뭐 행복한 대학생으로 하는 거요. 사실 다들 뭐 행복하게 생활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이루는 게 무엇인지,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해보고 그 생각들을 정리해야만, 글로 정리해야만 여러분들께서 그걸 밀고 나가실 수 있는 건데, 글을 쓰기 위해서 자리에 앉는 순간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생각할 때는 온갖 생각이 들지만 일단 글을 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냉철하게 찾아보게 되면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펑퍼짐하게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하나의 목표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글을 써보시면은 어떤 얘기는 빼야 되고 어떤 얘기는 넣어야 되고 어떤 얘기를 더 먼저 하고 어떤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어떤 얘기는 좀 더 분량을 길게 쓰고 어떤 얘기는 좀 더 분량을 낮게 쓰고 이런 얘기 많으시잖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글이 갖고 있는 큰 힘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사례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꼭 제 책을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제 책에 들어가는 모든 원고를 이미 다 그 블로그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주소를 공유 드릴 테니까 거기 가보시면은 제프 베조스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세웠는지,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는 다 직접 그들의 이제 원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